오늘 2024년도 4월 12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 언론 한국 여당 참패로 제3자 변제 해법 찾을 우려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총선 여파로 강제 동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윤석열 정부 대변인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강제동원 피해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민간 자발적 기여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소송에서 배상 확정 판결받는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문은 이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 기부금 40억 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진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총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재단의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다고 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한 적이 있지만 추가가 뭐 기부할 기업이 있다고 말한 기업도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주저할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 포스코가 40억으로 공개 지원한 이후 공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추가로 누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왜 없다는 거예요. 니시노 준야 게이오스테 교수는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은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불술이 됐다며 결국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로 데려가서 뭐 지하갱에서 석탄 파고 이랬던 그 기업이 지금 버젓이 한국에도 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한국 저기 정부에서 이제 차압을 해서 그 강제로 했던 사람들의 모든 이제 임금이라든지 체불된 임금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야당 윤석열 정부가 이번 들어와서 문정부 때 완전히 한일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악화되어 있던 때 윤석열 정부가 거시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나의 개인적 정치적 코멘트를 하자면은 나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당해서 고통당한 한국인 광부와 유안부가 일본의 사과와 변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 한일 관계는 영원히 대칭하는 평행선을 유지하며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었고 서로가 양국이 서로 막 최악의 절단을 요구하면서 뭐 서로 교류하던 뭐 기업들이 뭐 제품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폐쇄시켜버린다거나 서로 뭐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악화됐었죠. 그런데 이제 문정부 때 그렇게 한일 문제가 참 악화돼서 그런 적이 더 이상 적이 나쁜 적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됐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문제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한일 문제가 먼저 한국이 양보함으로써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일 문제의 물꼬가 풀리고 일본이 한국에 가했던 기업에 대한 압박도 풀렸고 이제 호의적으로도 양국이 변했는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거시적인 안목이 성공적이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죠. 한일 관계가. 더민주가 한일 문제를 경직시켰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일 문제를 거시적 안목으로 다시 회복시켰다고 봅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 관계도 오히려 윤 정부에 들어와서 경색됐는데 남은 나라에게 양보했는데 우리 동족인 북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포용해야 한반도 통일과 전쟁 억제와 평화가 온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우리 2차 대전에 우리를 침략한 일본에게도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포용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같은 민족인 남북 문제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서로 그 우리 한국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포용하고 서로 양보하고 안아줌으로써 거인답게 안아줌으로써 서로 이 한반도에 참 평화를 유지하고 또 통일로 앞서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의 세계 오늘 정치 코멘트는 세계일보 2024년도 4월 10일자 기사 일언론 한국 여당 참패로 제3자 변제 해법 찾을 우려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